자, 오늘 강의입니다. 네이버와 넷플릭스가 손을 잡았다. 그래서 네넷? 네넷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지 아세요? 혹시나 넷플릭스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방송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온 이유가. 예, 여러분들한테 아주 그냥 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 네이버가 멤버십이라는 게 있어요. 멤버십이 있는데 요게 이제 월로 따지면 한 4,900원? 4,9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걸 연간으로 구독하면 월 평균 3,900원 정도에 볼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넷플릭스 광고 보는 버전이 5,500원이에요. 제일 싼 게. 근데 네이버에서 멤버십을 가입하면 요 5,500원짜리 넷플릭스를 공짜로 볼수 있습니다. 에? 잠깐만. 얘네가 더 싼데?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잘못 설명한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쇼핑에 있는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넷플릭스를 공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를 보고 계신 분들,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당장 해지하시고 네이버 쇼핑 멤버십을 가입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정말 실제로 이게 가능한 사건입니다. 요번에 발표가 난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넷플릭스 자체도 싸게 보지만요. 두 번째 좋은 게 뭐냐면 이 네이버 멤버십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쇼핑 많이 하시죠? 쇼핑을 하면 3%인가 추가 적립을 해줘요. 추가 적립.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쇼핑했을 때 적립도 많이 해주고 넷플릭스는 원래보다 더 싸게 보고 네, 아주 획기적인 이 멤버십 결합이 나왔으니까 요거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이 방송을 보는 즉시 바로 그냥 네이버 넷플릭스는 해지를 하고 네이버 쇼핑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 월 1,600원씩 아주 절감을 할수 있는 꿀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넷플릭스가 뭐가 아쉬워서 네이버랑 결합을 했을까요? 그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네이버는 뭐가 아쉬운 게 많아 보이잖아요. 그죠? 요즘에 주가도 별로 안 좋고. 그죠? 근데 넷플릭스는 사실상 OTT계 1인자잖아요. 근데 얘가 뭐가 아쉬워서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에 네이버하고 손을 잡았나라고 보니까 넷플릭스는 뭘 얻을 수 있나 한번 봤더니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OTT 방송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티빙이라는 이 OTT 플랫폼이 있거든요. 이 티빙이 넷플릭스의 점유율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답니다. 전 몰랐어요. 사실상 저는 지금 아직 넷플릭스도 안 보고 티빙도 안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조금 한국 시장에서의 어떤 위기감이 좀 있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마침 네이버도 쿠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멤버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쇼핑 쪽이 조금 기울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이버도 지금 그 멤버십, 그 쇼핑 멤버십에 있는 그 인원들이 한뭐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참고로 육과장도 네이버 쇼핑 멤버십입니다. 신기하죠? 멤버십인데 이 둘이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티빙에 있는 것들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왜? 네이버 쇼핑 멤버십으로 들어가면 네이버 쇼핑 멤버십으로 쇼핑 할인도 받고 적립도 추가로 해주고 그다음에 넷플릭스도 원래 가격보다 할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더 싸게 볼수 있어요. 1,600원이나.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넷플릭스도 윈, 네이버도 윈인 전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어떤 기회가 왔으니까 여러분들 꼭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만 가지고 꿀팁,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소개해 주려고 소개한 것도 물론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소개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어떤 한국, 저희는 이제 투자 방송이잖아요. 한국 주식시장의 어떤 그지 같은 점을 좀 하나 설명하고자 이 강의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뭐냐면 세 번째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걸 준비한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서서 들었잖아요. 네이버와 넷플릭스가 손잡은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대형 호재죠. 근데 주가 보세요. 꼴랑 3.78% 올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이었으면 오늘 한20% 날라갔어요. 한30% 날라갔어요. 그죠? 근데 보세요. 꼴랑 3.78% 올랐어요. 육과장이 예전에 그거 얼마 전에 기억하세요? 그때 아마 아카시아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네이버 질문했던 분이 아카시아님이 질문해서 그때 물어봤어요. 네이버 제가 대답을 해드렸어요. 네이버 차트상으로 바닥이 나왔다. 바닥이 나왔다. 그래서 물려도 같이 물려보자. 한번 들어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때 네이버에 들어갔었어요. 저도. 육과장은. 그죠? 꼴랑 8% 먹고 나왔지만, 육과장은. 어쨌든 바닥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육과장이 그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게 주가를 돌리고 바닥이 나온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그때는 이런 게 발표되기 전이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에 와서 보니 뭐예요? 이런 호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육과장이 바닥을 나왔다. 바닥을 돌렸다라고 봤던 그 차트에서 이미 다른 세력들은 이 소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제가 장담하는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그 많은 매집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죠? 한국 시장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정보가 다 새요. 다 새요. 정보가 다 셉니다. 그러니까 정작 어때요? 호재가 땅 터지는 날은 주가가 이 모양이에요.
오늘 같은 날 20%는 올라야죠. 아니 누가 봐도 대형 호재인데. 그래서 한국 시장은 뭐 재무제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자꾸 실패를 하고 사람들이 회의감을 느끼고 어떤 차트 쪽에 더 집중을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나. 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것 때문에 네이버와 넷플릭스 어떤 여러분들 혜택 보는 것도 있지만 이런 한국 시장의 어떤 문제점, 병폐를 설명하기 아주 좋은 어떤 사건이라서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호재긴 한데 좀 이럴 때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이제 발표가 났으니까 이제 개인들은 막 사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또 단기간에 또 네이버 그동안에 좀 바닥에서 좀 올라왔거든요. 근데 또 단기간에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됩니다. 왜냐면 오늘 유튜브부터 시작해갖고 뭐 증권사들 시작해서 온갖 방송에서 일제히 떠들더라고요. 그죠? 이러면 아마 오늘 또 이걸 보고 네이버 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한국 시장이 이런 병폐가 좀 빨리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 밑에서 이런 것들 매집한 사람들 이거 못 잡는 게 아니거든요. 안 잡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처럼 발표 딱 나면 빵 하고 뜨는 이런 거 우리도 좀 합시다, 이제 우리도. 자꾸 뭐 외국인이 안 산다, 뭐 어쩐다, 뭐 외상차 변수가 트럼프 때문이다 욕하지 말고 우리 내부 시장 자체가 개판인데 외국인들이 바보입니까? 얼마나 빠꼼이들인데. 아셨죠? 그래서 이런 좀 시장의 건전성이 좀 많이 확보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또 이렇게 네이버하고 넷플릭스 협업 관련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